제가 20대 때 모델 활동을 하고 한국에 2011년? 12년? 이때쯤 왔어요. 와서 이제 내가 뭘 해야 할까 또 고민을 했죠. 정말 세계적인 탑 모델은 될수 없었지만 내가 가진 이 나의 내가 가진 뭐 키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20대 때 살아왔기 때문에 30대에서는 뭘 할까 고민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대 때 들어와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적었어요. 내가 잘하는 일, 이렇게 노트에다가 내가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이걸로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일. 그렇게 해서 다 적어보니 모델 20대 때 했지. 뭐 방송. 그리고 스타일링 이런 걸막 적다가 거의 다 패션 쪽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방송국 홈페이지에 마다 이게 뭐 시청자 게시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쓰기 시작했어요. 온 방송국 시청자 게시판에 다 썼어요. 저는 뉴욕 모델 출신이고 지금 뭐 저는 스타일링 이런 것도 잘하고 방송도 좋아하고 되게 잘한다. 그런 걸로 저를 이제 어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어디서 전화가 온 거예요. 화성인 X파일에서 화성인 X파일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화성인 X파일은 되게 막 생고기를 먹거나 간장을 마시거나 개미를 주워 먹거나 정말 이런 화성인들만 나가는데 저한테 연락이 오길래 전화 잘못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저 화성인 아니라고 그랬는데 항상 이제 그런 내용들만 나가니까 이번에는 정말 정보성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번 회차를. 그래서 저는 화성인 바겐헌터냐라고 이제 알뜰 쇼핑을 하는 그런 주제로 나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뉴욕에서 LA에서 되게 막 망하기도 했고 열정 페이에 돈을 못 벌기도 했고 이런 시절이 길었기 때문에 저는 알뜰 쇼핑이 정말 최강자거든요. 그래서 아울렛에서 되게 하나 남은 그런 진짜 가격이 다운된 그런 옷이나 신발도 너무 잘 찾고 그다음에 벼룩시장에서 1,000원짜리 옷도 너무 잘 사고 평소에 저의 그런 그냥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그냥 그대로 이제 방송에 내보내게 됐는데 완전 하루에 쪽지 블로그 쪽지가 수십 통 수백 통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이태원에 나가면은 화성인 박예나터냐 이러고 저를 알아보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나 됐구나 나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모든 쪽지에 대한 내용은 저에 대한 궁금한 게 아니라 1,000원짜리 소파 어디서 샀어요? 뭐 5만 원짜리 어디 명품백 산 아울렛은 어디예요? 그런 궁금증에 대한 내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고민을 했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4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촬영을 했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고 오로지 그 사람들한테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연락 와요. 아직까지도 이제 블로그에 혹시 2013년도에 간 아울렛이 어디예요? 근데 전 아직도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이제 적었어요. 노트에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난 어떻게 갈 것인가, 뭘 해야 할 것인가 또막 적다가 방송을 역이용하자. 화성인 박앤헌터녀가 하는 뭐? 이러고 이제 역이용하자. 얼른 이 거품이 식기 전에. 왜냐면 이태원 나가면 나 알아보니까. 스타일링을 잘하니까 연예인이 아닌 그냥 일반인들한테 스타일링을 한번 해주자. 제가 이제 딱 생각을 하고 스타일링 회사를 만들었어요. 스타일링 회사도 거창한 거 없어요. 사무실도 없고, 이름 짓고, 도메인 하나 사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하나 만들고. 그래서 저는 온라인 쇼핑몰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만들었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블로그에 막 글을 올렸죠. 화성인 박앤헌터가 운영하는 스타일링 회사. 근데 그렇게 올려봤자 한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는데 저는 잊고 있었어. 제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인 줄. 그냥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 네. 거기 혹시 스타일링 회사인가요? 그러길래, 아, 네, 맞는데요. 그랬더니, 아, 저는 대학생인데 스타일링을 받고 싶다. 곧 2학기가 되는데 스타일링 변신을 해서 학교에 가고 싶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학교 친구들에게 뭔가 내 변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의 첫 고객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서 스타일링 변신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신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명동에서 12시간 동안 스타일링 했어요. 이 사진을 이제 이 고객분이 블로그 같은데 후기를 올리셔도 된다고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후기도 올렸죠. 저 이제 변신을 시켰다고. 어떤 스타일로 안경도 바꾸고 머리도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변신한 모습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그 후기를 보고 이제 전화도 오고, 뭐, 저도 어떤 소개팅을 나가는데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아, 저는 무슨 뭐 의사, 아니면 어디 회사 CEO 이런 건데 소개팅을, 아니, 뭐 스타일링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서 조금씩 이제 의뢰를 가끔 해주시더라고요. 가끔 잊을만 하면 또 연락 오고.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잊혀지지 않을 만큼만 일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하는 그런 걸 보고 이제 이런 인터뷰 기사도 많이 나더라고요. 패션 신문에서 연락이 와서, 아, 화성인 박앤헌터여의 그런 스타일링 회사를 뭐 기사화하고 싶은데 인터뷰 좀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 해드리고. 근데 이렇게 인터뷰를 해도, 이때만 해도 이걸로 막 돈을 벌면서 되게 뭐 사업가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말만 어디 회사 대표, 스타일리스트, 이런 거지. 솔직히 몇 회를 하겠어요, 스타일링을. 일반인 분들이. 하지만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좀 힘든 시절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바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모델 일인 거예요. 신기하죠? 20대를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 일을 끝내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30대에는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델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스타일링 회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바 사이트에 제일 시급이 높은 게 모델인 거예요. 뭐, 손 모델. 아니면 뭐, 이런 쇼핑몰 모델. 되게 그런 게 많았는데, 어느 날 이제 에이전시에 미팅을 하러 갔는데, 한 80대 백발의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셔서 뭐 이렇게 막 쓰고 계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에이전시 회사 그 직원분한테, 혹시 저 할아버지 뭐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번에 CF 5번이나 찍은 광고 모델이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뭔가 딱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 모델은 나이 상관없이 계속 할수 있구나. 20대에만 모델을 하고 20대에 그냥 은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나만 하고 있었구나. 나만. 아무도 정해주지 않은 그냥 저의 그 생각의 틀에 저를 그냥 가둬놨던 거예요. 20대에는 모델, 30대에는 스타일링, 스타일리스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아, 나도 모델 할수 있구나. 30대지만 잡지 모델 그런 셋이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광고에서 아이 엄마. 그리고 뭐 이런 싱글녀, 30대 싱글녀. 이런 광고 같은 거를 막 찍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단아한 이미지에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공서. 공익 광고,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친구들이 아직도 연락이 오는데, 무슨 어디 한의원, 어디 치과에서 제 사진을 막 이렇게 봤다고 아직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모델 일을 조금씩 병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패션 모델 쪽은 거의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20대였던 그 시기와 그 다음에 제가 30대가 되어서 친한 에디터 언니들한테 물어봤더니 30대를 겨냥하는 잡지는 20대를 찍는대요, 모델을. 그리고 내가 활동을 하려면 한 40, 50대가 보는 그런 아줌마 잡지에서 모델을 할수 있다. 근데 지금 한국도 너무 많이 바뀌어서 에이전시 모델이 아니면 개인 모델은 그런 잡지에 잘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얻을 수는 없었죠. 그때도 이제 모든 잡지사에 있는 이메일 주소를 다 보냈어요, 프로필. 프로필 보냈는데 역시나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모델 일도 조금 조금씩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까 그 패션 신문이나 이제 잡지, 기사 인터뷰나 이런 걸 보시고 한번 어떤 대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패션스쿨에서. 여기 어디 패션스쿨 뭐 디자인 아니면 스타일리스트 이런 학부인데 강의를 한번 듣고 싶다 이러셔서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저 대학교를 그만뒀거든요. 사진과를 이제 1학년 때 그만두고 모델학원을 갔기 때문에 대학 졸업장도 없고요. 그리고 한 번도 뭐 강의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솔직히 뭐 이런 되게 대학교에서 강단에 서고 이러시는 분들은 좀 약간 어디 뭐 논문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저는 좀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처음에는. 그리고 제가 뭘 설명하고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냥 거기 패션스쿨 원장님이 아 그냥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야기 해주시면 된다고. 그냥 아이들한테 1학년 아이들이니까 이때까지 뭐 했고 뭐 미국도 갔고 쇼핑몰도 했고 이런 이야기들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하시길래 그냥 그렇게 했어요. 처음엔 제일 첫 강연이에요 그게. 그게 2013년에 네, 첫 강연이었어. 그리고 이제 그 강연이 나오고 그 패션스쿨에서 이제 약간의 기사를 내주시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이렇게 수식어가 붙었어요. 화성인 박앤어터녀의 뭐 퍼스널 스타일리스트 강연 뭐 하다 약간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를 보시고 뭐 서울대라든지 아니면 또어좀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좀 유명 기업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조금씩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이제 백화점들 유명 백화점에서 스타일링 클래스를 해달라고. 연락이 오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저도 강연도 할수 있어 내가 이러면서 약간 강연이라는 분야를 조금씩 이제 늘여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연을 하니까 방송도 좀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성인 박앤헌터녀가 나가고 나서 그게 알뜰하게 쇼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통 방송에는 그런 얘기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만물상에 보시면 김원희 씨가 나가고 이 트렌치 코트 얼마에 샀어요? 2,000원이야? 이런 거. 그리고 뭐 이 스카프는 뭐 이렇게 두를 수 있는데 이거 얼마에 샀어요? 전 이거 2,500원에 샀어요.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네 여기 지금 쿨가당에서 현영 씨랑 김숙 씨랑 같이 했던 건데 여기서는 뭐 펄을 백화점에서는 뭐 3,400 줘야 되는데. 동대문 시장에 가면은 100만 원 이하로 살수 있다. 이렇게 팁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섭외가 들어오는 게 알뜰 쇼핑. 그런 거를 또뭐 알뜰 쇼핑, 패션으로 쇼핑하고 어디 아울렛, 어디 가구 다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근데 방송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고맙지만 솔직히 저는 제가 알뜰 쇼핑한다고 계속 그랬을 때한 번은 저희 고객분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커피숍 프랜차이즈를 좀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여성 CEO 분이신데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서 혹시 저옷 시장 가서 사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CEO니까 되게 좀 백화점에서 고급스럽게 연출을 해야 하는데 제가 맨날 이런 것만 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방송 이 이미지가 되게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미지를. 그래서 보통 스타일리스트들이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CEO분들 이 좀 많이 의뢰를 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의뢰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저희도 이제 플랜이 여러 가지인데 플랜이 이렇게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학생분들이나 이렇게 그냥 회사 다니는 일반인분들은 좀 저가에 돈을 지불하고 스타일링을 많이 받길 원하시고 그리고 정치인이라든지 어디 좀 회사 대표신 분들은 돈을 많이 지불하고서라도 제대로 된 스타일링을 해달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내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정말 나는 똑같은 스타일링을 해도 돈도 못 벌고 이렇게 되겠구나 싶어서 알뜰 쇼핑 이런 쪽은 제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계속 그랬는데 진짜 언젠가부터 알뜰 쇼핑이 아니라 이제 패션 관련 방송으로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뭐 중국 패션 뷰티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 트렌디 페어널이라고 서유리 씨랑 모델 박보성 씨랑 같이 진행하는 패션의 완성 얼만데 이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뭐 이 스커트는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요. 이 구두는 여기에 신으시면 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작가분들이 써주시는 걸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되게 재밌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 지나고 이제 후반으로 가다가 보니까 20대 때 제가 아, 내 생각의 틀에 나를 가둬놨던 게 나에게 주는 기회를 좀 빼앗았구나, 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초반에는 하게 됐고 그리고 스타일링 회사를 내가 해야겠다 고 마음먹은 게 사람 어떤 책에서 봤는데 사람이 살면서 행복한 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 내가 제일 잘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게 제일 행복하대. 행복지수가 되게 제일 높대요. 그게 사람이 살면서. 그래서 저는 살면서 제 친구들이 제가 이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이제 이게 경제적으로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근데 이때 저의 울산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힘들 때. 제가 뭐 돈이 없어서 맨날 김치로만 음식을 해 먹고 그 다음에 월세를 못 내서 진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예술인 복지라고 거기서는 예술인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술인 복지를 신청해서 정말 그 돈으로 생활도 하기도 하고 되게 꿈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 과정이. 그러면서 이제 제 울산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걔가 이제 건축회사를 다니는데, 야, 너는 거기서 서울에서 뭐 하고 있냐? 응? 돈도 못 벌고 한 달에 뭐 얼마 버냐? 이러면서 자기 건축회사니까 우리 공사장 와서 눈물날라 그래. 공사장 와서 청소하면은 일당이 5만 원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물론 친구는 저를 이제 생각해서 하는 얘기였지만 저는 아 내 꿈이 아 이렇게 이 정도밖에 인정을 못 받고 무시를 당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아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LA에서 뉴욕을 갔을 때도 포기하면 사람들이 야 거기 왜 갔어? 어? 뭐하러 돌아올 건데 거기 왜 갔어? 이럴 거고 그리고 이제 스타일리스트 이거를 포기하면은 야 아 그냥 뭐 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야 그냥 뭐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가지 무슨 사업이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되게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친한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엄청 좀 힘이 들더라고. 자존심이 상하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결심을 했던 게 내가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서 보면은 모델이나 연기를 준비하면서 일단 돈이 없으니까 뭐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그런 알바 같은 걸 같이 하면서 회사라든지 같이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 꿈과는 관련 없는 일들은 하기 싫었어요. 그 만약에 제가 어디 패션 회사에 들어가서 스타일링을 하면서 만약에 제가 제 꿈을 키워가고 있다면 이것도 연습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아무 관련이 없는 친구가 말하는 그 공사장 5만 원 아르바이트? 이런 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돈 5만 원 벌어서 뭐 할까요? 5만 원안 쓰면 되지. 뭐, 비록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지금 6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서야 그런 생각을 해요. 20대 때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걸까? 나이 길이 맞는 걸까? 아무도 이 길을 나랑 똑같이 간 적이 없는데, 내가 이길 없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갈 때,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진짜 뭐 나고자 되는 거 아니야? 되게 그런 의심, 그런 것도 많이 했는데, 30대가 되고 이제 여기까지 제가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길이 맞구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애야.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그 다음에, 뭐 연봉 몇천이 되는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타일링 한다고 나를 찾아주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알뜰 쇼핑이나 이런 거안 하니까 정치인 분들도 찾아주시고, 또 회사 대표분들도 찾아주시고, 처음에 제가 이제 스타일 원미를 만들면서 제가 나눠놨던 플랜들이 있어요. 가격표가. 왜냐하면 이 스타일링 회사를 만들 때 아무도 이런 거에 대한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카피를 못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얼마 받지? 나도 이 정도 받아야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객들을 만날 때마다 스타일링하고 오면 힘들어. 힘들어. 약값이라도 또좀더 받아야겠다. 올리고. 다리 너무 아파. 조금 더 올리고. 시간을 좀 줄이자. 스타일링 개수는 제한을 두자. 아니면 미용실을 간다고 하면 조금 더 금액을 조금 올리자. 이렇게 플랜을 제 나름대로 계속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이제 6년 안에, 6년 동안 지금까지 하면서 완성이 된게 저희 회사 이제 그 플랜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는 지금 스타일링 회사를 검색을 하시면 되게 많이 떠요. 많이 뜨고 저한테 자주 전화가 오죠. 고객인 척. 고객인 척 가장하고 벤치마킹. 그런 걸다 물어보고. 저는 근데 딱 알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고객인지. 아니면, 뭐 벤치마킹 하려고 전화했는지. 이제는 이 길이 맞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살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몇년 전에는 제가 그 20대 살았던 과정들을 이제 칼럼으로 연재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지금 패션 스타일링 책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편집 단계인데 이제 한두달후 정도에 지금 출판 예정이어서 지금 그걸 하고 있고 또 이제 올해 말에는 저의 그 20대에서 30대 지금 제 이야기를 묶어서 이제 책으로 펴낼 예정이에요. 근데 이 책은 한 3년 전에 썼는데 그때는 출판사에 제가 다 보냈거든요. 원고 투고한다고 다 거절당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내자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올해는 이제 아, 이 책을 낼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제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아, 제뭐 동생들이나 아니면 언니 오빠들한테 하는 말이, 아, 나도 좀 있으면 40줄이야. 나도 좀 있으면 부록이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30대도 이제 금방, 곧 금방 가겠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40대도 되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20대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 이런 건 없고. 아, 다가오는 40대도 되게 재밌는 그런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 남들이 가지 않은 내가 만드는 길. 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